피지 모빌리티 매수가가 네. 매수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? 6,290원요. 아, 네. 6,290원이시고 그리고 비중은 80%라고 하십니다. 자, 이 종목 네. 고민이셔서 들고 오셨는데요. 자,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, 송민석 전문가님? 네, 아무래도 KG 모빌리티 자동차로 네. KG 그룹에 편입이 됐는데 맞습니다. 좀 아쉽게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그래도 아무래도 이게 지금 횡령 문제가 네. 있습니다. 그 대표 횡령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 수출은 그러니까 실적은 늘어나고 있어요. 회사 네. 자체는 실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더 큰 문제가 아니에요. 횡령 문제인데 근데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게 비중이 네.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80%돼요. 그죠. 근데 어떠한 종목을 좀 진입을 하시더라도 비중 80%는 상당히 많습니다. 너무 높다. 예,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비중을 한 10%씩만 조금 분할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하셨으면 그래도 실적 개선감이 있어서 한번 반등 나올 때 네? 조금 그래도 나올 수는 있겠는데 네.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누르고 있는 이 대표 임원들의 네. 횡령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매수가는 그래도 만 원대 위가 아니라 다행이라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게 만 원대 위에 갖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좀 마음은 좀 힘드시더라도 지금 왜냐면은 차트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요. 5,100원, 즉 5,100원 라인이 깨지면요. 하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모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.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지금 손실권이시긴 하지만은 5,100원 라인이 깨지면 비중이 80%시니까 한 절반 정도는 조금 아쉽더라도 현금화를 좀 시키세요.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주식 사서함에서 좋은 종목들 진짜 많이 안내드리고 있거든요, 지금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공략주로 안내드리는 종목들 다 좋습니다, 지금. 네. 그렇죠? 그런 종목으로 조금 그래도 좀 지금은 아쉽게 현금화를 시킬 수 있겠지만 네. 그래도 종목을 조금 변경하셔서 네. 수익을 보시면서 네. 그렇게 조금 다시 끌고 나가보자.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이게 종목 상담 중에서 저희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툭 끼어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밴드에서 전번 주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튀기 전에 다 올려드렸어요. 우리 앵커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어. 네.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소식들은 저희들이 정말로 많이 올려드립니다. 그래서 오셔서 투자에 도움도 좀 받으시고요. 그래야 하시길 바라요. 네, 네, 그 맞습니다.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, 뭐, 당장 지난주에 이제 공략해 주셨던, 이 시간에 네. 공략을 해 주셨던 범한 피얼셀도 너무 좋았잖아요. 아, 맞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수소 관련주 맞죠? 맞습니다. 예. 네, 그렇기 때문에 또 잠시 후에 공략주 또 알려주실 거니까요. 예. 네,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